열심히 던져볼게요. 죄송합니다. 아하. 잘 쳐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뭐라고요? 빠따 치는 것만 좀 해, 어떻게 좀. 저희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. 유통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. 인명어. 됐다. 저
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아, 우리 말 나온 김에 그 자꾸만 이제 인성 얘기하잖아. 아, 네. 그런데 이게 영상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자기네 팀끼리 까는 영상이 참 재밌거든. 영상이 아니라 그냥 경기할 때 보면은 네. 뭐 우리도 지금 뭐 란기 단장이 못하면 아, 뭐 못하네 자기는 못하면서 막 이게 재밌는데 네. 그 단 모습 단편만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다. 그렇죠. 근데 경기 중에는 어느 팀이나 그런 게 다 재밌고 네. 그렇게 하는 거 되는 건데 제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 명품이죠 구찌라고 하는데 구찌 준다. 네.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구찌는 어느 정도 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좀 흔들고 뭐 실력을 흔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. 원래 좀 하이 팀이면 하이 팀 쓰면 구찌가 더 강하거든요 사실. 아. 그리고 전국 대회면 전국 대회도 그치 그치 명품이 더 가야지 구찌 아니 가야 되거든요 구찌를. 맞잖아요 여기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도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구찌도 한번 제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 뭐 인성 뭐 예의 논란 나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예절 다 갖추고 하자 다음부터는 한복 입고 하자라고 했더니만은 어? 뭐 누가 뭐 도포 입고 라고? 저..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왕족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. 뭐 나는 성 가지고 뭐 그러긴 좀 그렇지만 하지만 왕족이고 항상 뭐 왕족. 우리는 또 그 거한제비 와이프가 거한제비로 갖고 오는 것도 거한제비는 또 뭐야? 처음 들어본 눈썹 높이로 여자가 남편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갖고 야 너 이거 요즘에 이러면 잡혀 아, 성희롱이고 뭐 뭐야 그러니까, 여성 뭐 그러니까 그 뭐야 비야 그러니까 여자를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그만큼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. 그러니까 굳이도 그렇겠다. 뼈대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입고 하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사실. 우리가 한복 입고 딱 타석에 들어가가지고 큰절 한번 하고 네. 어? 두 번 하면 안 되고 네, 뭐 농담 삼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없으니까 하는 거죠 사실. 근데 뭐 상대방한테 하는 건 매너가 없는 거고 그렇죠. 상대방한테는 절대 우리 팀 내에서도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게 수위가 좀 적 수위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준점이 있는데 그치. 예, 그냥 무조건 너무 뭐 야지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경기를 가보면 전국 대회에서 와와 응원하고 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. 네. 실제로 보면은 막 내가 선수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예의 갖춰서 감사합니다. 그치.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진짜. 아니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TV도 케이블이 재밌잖아요. 왜? 더 자극적이라 재밌는 거 맞잖아요. 욕도 가끔 나오고 메이커도 나오고 그런 거 똑같아요.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. 개그도 욕을 하고 또 이게 알잖아요. 그런 개그가 재밌는 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유튜브와 촬영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, 형님? 지금 하고 있잖아. 아니, 하고 있는데 아니, 개인 파야 될 것 같아요. 말을 입담이. 아니 우리 그 CK 창근, 그 CK 말고 CK 창근을 고정 출연하거나 아니면은 좀 먹어. 제가 이게 아. 제가 이거 아무튼 뭐 집안이 정통은 있으니까 게임을 다 편집하고 난 다음에 멘트 쓰는데 너무 나보고 아저씨 개그, 아재 개그라고 그래서. 이제 감수를 맡아야 될 것 같아 이 친구한테 시케한테 그래야 좀 재미 살 것 같아. 네. 아니 아까도 보셨죠 뭐 스팸이다 뭐 이런 거. 아 스팸 웃기지 않아요? 근데 집에 내년에 나 생각나. 자취하는 사람들이나 웃기지 그 뭐 스팸. 네.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해. 노스팸인 줄 알지. 아무튼 뭐 이거 잘 보이고 계시나요? 구독하셨어요?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구독도 하시고 맨날 삐지시고 좋아 싫어요 하면은 삐지고 그런단 말이에요. 아 참 아까 그거 삐지고 뭐 팀 내에서도 조금만 말하면은 막 삐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삐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CK가 어떤 뭘 갖다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죠. 제가 참 단체 생활 많이 했습니다. 그 동호회도 많이 했고 근데 자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성화가 되거든 자꾸 호르몬이 부딪혀 자기 현실이다. 근데 저도 그래요. 뭐 여기 영상에도 뭐 선풍기다, 뭐 화력발전소다, 뭐 풍력발전소다 나오는데 즐겁습니다 저는. 왜 그러냐면 즐겁지 않고 나왔잖아요 우리 여기. 야구 즐겁게 하는 거예요. 싸우지 마시고 뭐 서로 장난치고 뭐 하는 거 너무 집에 가서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그때 웃으시고 그게 남자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아 3점 먹고 열받네.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30살 넘어서 만으로 30살이에요. 만으로 30살 넘었으면 삐지지 마요. 금지예요 금지. 금지라고. 그거 뭐 삐지면 댓글 다세요.
찾아갑니다. 법적으로 뭐 만 3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뭐 삐지지 말라는 법을 만들자면. 그거는 저는 제가 법안을 한번 추진은 해볼게요. 근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. 아, 그 부탁 좀 드릴게요, 진짜로. 만 30세 이상은 삐지면 안 됩니다. 네. 그거를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. 삐질 거면 만 30세 전에 계속 삐져. 만 30세 이상은 하지 마. 어린이잖아요, 어른. 네? 저보고 맨날 애들이, 저보고 어린애들 선풍기라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삐지지 마시자고. 만 30세예요, 분명 말씀드렸어요. 같은 팀 내에서도 같이 삐지고 그러시는 분 있으면 나이 물어보세요. 만 30세, 제 영상 보여주세요. 금지입니다, 금지. 금지예요. 야구법이에요. CK법입니다. 아, CK법. 네. 삐지지 말자, 만 30세 이상은. 네, 만 30세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하나, 하나.